중국도 특별히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중국해의 항해 자유를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할 그런 의사를 밝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는 에너지 수송로와 각종 그런 물자를 조달받는 그런 항해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좀 개걸스러운 것 같아요, 영토에는. 중국이 14개국하고 영토를 접하고 있는데, 그 모든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인도, 뭐, 베트남, 우리나라하고도 있죠, 지금. 지금 이제 남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석유가 거의 운송로죠. 예. 우리의 그다음에 에너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죠. 그걸 뭐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공짜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그 남중국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기 바다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남중국에서는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국하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에 2017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미중 정상회담 때. 저는 이말 들으면 진짜 열받는데, 코리아 used to be a part of China.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과거에 코리아는 중국의 영토의 일부든지 속국이었다. 그러면서 찜찜하니까 not only North Korea, Korea.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만 알아들까봐 코리아, 대한민국까지 다 영토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망언을 일본 정치가 되면 난리 날 텐데, 왜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망언을 하고도, 그리고 우리 좀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서운 영토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하는 게 여러분 지도 보시면 말이 안 돼. 베트남 남쪽 바다까지 지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이 중국 채널 영토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다. 주장 근거가 말이에요. 역사적 종주권입니다. 역사적 종주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보통 영토 분쟁을 한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역사적 종주권의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한자로 쓰여진 문헌에 남중국의 섬들이 자기 땅이 되는 근거 문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제주도는 거의 섬이 아닙니다. 다 수중암초예요. 수중암초. 수중암초거든요. 이런 역사적 종주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6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남중국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차이나는 남의 땅을 탐내지도 않지만 조상이 남긴 땅을 남에게 양보할 마음도 전혀 없고. 조상이 남긴 땅이래요, 남중국해 수중암초. 그러니까 중국 역사 그 문헌 기록에 역사 종주권이 있다니까. 이런 나라거든요. 자, 말이 그럼. 안 되는 거죠, 아예 기본적으로. 자, 그랬고, 이 역사적 종주권이나 어거지로 티벳 있잖아요. 그 7세기 8 당나라 때 강력한 사 티벳 토번왕국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왕국이었거든. 오직 가면 당태종이 문성공주 자기 딸을 갖다가 티벳 왕의 송창감봉한테, 그것도 두 번째 비로 보내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독립국이었거든요. 위그르 있잖아요. 지금 중국 문제가 되니까. 이게 동투르크스탄하고 1863년부터 1949년 독립국가였어요. 그게 그러나 동 투르크스탄. 투르크성. 네. 근데 티베트하고 위그르가 독립국가였는데, 이 인민공화국을 하고서 못 되겠습니까? 가서 그냥 무력으로 먹어버린 이유가, 저거 옛날 우리 땅이었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저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자, 그러면 그 컨셉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통일신라가 어디까지 그 영토를 통일했냐면요, 이 청천강 이남까지밖에 통일을 못했어요. 제가 중국 가서 이 중국 역사 이 지도를 보니까 청천강 이북이 중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밀어올린 건 세종대왕 때 밀어올렸습니다. 고려 때 조금 올렸고, 세종대왕 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종주권 개념에서 보면, 청천강 이북 땅은 700년간 자기 땅이었어. 자기 땅. 중국 땅이었는데, 만약 북한의 이변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북한과 중국에는 조중뭐 우호 군사지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저는 이거
이런 안보는 경제는 낙관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안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 국방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북한이 이런 사태가 나가지고 중국 군대가 압록강 넘어 들어와갖고 그러면 당연히 남쪽에는 미군이 견제하겠죠. 그럼 이제 중국군이 평양에서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청청의 미군 딱 주저앉아갖고 야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가난 이야기. 이거 옛날에 치베는 건 우리 땅이었어. 우리 딱 한 이런 식으로 주저앉으면은 이게 문제가 심상치 않죠. 이게 중국은 기본 역사적 종류권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베트남이 1975년에 그 공산화 됐거든요. 예. 1974년 한창 북베트남이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예요. 74년이면. 예. 남중국의 영토 군대에서 파라셀 군대라고 있습니다. 그걸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냥 먹어버린 거죠. 전쟁 중에 중국 해군이 가서 싸웠어요. 베트남 군항 한쪽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맹공이 돼갖고 그리고 제가 하노이에 가서 이제 그때 한참 미국하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트남하고 중국은 군사 동맹국이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자기 영토적을 야욕을 위해서 동맹국의 영토 들어가서 군함까지 침몰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박사님 재밌는 사실은 바로 그 옆에 이 섬 하나를 필리핀이 또 실효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 군사동맹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는 뒤로 막 먹으면서 무력으로 필리핀에서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미국 때문에. 근데 필리핀에 주한미군이 있었거든요. 미국 때문에. 미 해군이나 미국인데, 근데 필리핀 국민들이 이제 바보 같은 그 결정 내린 게 양키 고홈, 양키 고홈 막 그럼. 데모한 거예요. 그래갖고 90년대 초에 진짜 미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나갈 줄 알고 했지.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 필리핀 쪽 보니까 반미주의자의 선동에 속아 넘어갔는데 필리핀 국민이 반미주의자 어떻게 선동을 했냐 뭐 예.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수비 해군기지 있잖아 야 저거 미군 쫓아내자 그래갖고 외국인 투자 공단맹님은 GM 도요타 뭐 히타치 삼성 현대자동차 막 들어오면 너희들 훨씬 나 그러니까 이 공군기지에서 식당 하시던 분 레스토랑 하던 분이 막 양키 고음 한 거예요. 미국 나가 나서 어디 주요 다국지국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노사분규 때문에 골치없는데 어디 필리핀 들어가겠어요?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군이 나가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이 그 실효지배 스카라버로서 그냥 무력으로 깨끗이 점령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토 분쟁이나 남중국에서 우리가 배우는 경우는 중국은 영토적인 욕심이 엄청 강하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그런 어떤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영토적인 거고 저는 독도 문제는 우리 땅입니다. 이게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독도 이건 우리 땅입니다. 특히 중국하고는 뭐 고구려 역사 동북공정 이호도가 영토 분쟁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이미 뭐 거의 19세기나 이때부터 영토 분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적인 욕심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그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노선을 역사적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역사의 교훈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친중인이 또 시간만 되면 또 반미 감정을 이용해가 덕을 보려고 하니 그게 참 내가 볼 땐 딱. 근데 공 박사님에게 친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차이나잖아요. 지금 차이나가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차이나가 아닙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붉은 차이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엄격히 해석하면 친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를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중공이죠. 그래. 레드 차이나 영어로 말 레드 차이나죠. 예. 그 정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국이 얼마나 영토적 야심이 강한 나라인지.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적 종주권이란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은 예. 항상 우리도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한 게 코리아,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포함해서 used to be a part of China니까 언제든지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6.25 아닙니까? 예. 6.25 전쟁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안세영 교수님의 참 들려준 그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중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 점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를 이렇게 진행시킬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